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전략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 알려드릴게요. 우리 너무 게으르지 않아요? 제가 스스로 저를 생각을 할 때 너무 게으르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게으른 거 미루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끝내고 정말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미적거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빨리 끝내고 빨리 쉬고 싶다. 이 생각이 진짜 가장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미루는 내내 죄책감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저걸 끝내야지, 이것 때문에 일이 밀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죄책감이 들면서도 지금 당장 하기 싫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건 생각보다 쉽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지런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게으르기 때문에 더 빨리 일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요,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려고, 빨리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주말이라도 하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하다못해 틈날 때 촬영을 하면 헤어 메이크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하루 날 잡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원고를 써놓고 출근하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약속 있기 전에 그렇게 한두 편, 두세 편씩 촬영을 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부지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게으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그저 내가 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하기로 결정한 걸 언제 하기로 했느냐, 지금 당장 하기로 했느냐, 그리고 너무 귀찮은 걸 어떻게 하면 내가 하게끔 만드느냐. 사실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게끔 만드느냐에 대한 나를 설득하고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으름을 극복하기로 결정을 하고 몇 가지 단순한 전략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전략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빨리 끝내야 할 때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서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 게으르게 되는 건 하기 싫어, 귀찮아, 이거 언제까지 해도 되지? 좀 미뤄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미루게 되면서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순한 것부터 먼저 해라. 사실 생각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생각하지 말고 일단 몸을 움직여야 돼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작해야 돼요. 일단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나무 위에 새가 세 마리 앉아 있습니다. 두 마리가 뛰어내리기로 했어요. 몇 마리의 새가 남아있을까요? 정답은 세 마리입니다. 뛰어내리기로 생각을 했지 뛰어내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아요. 생각이 많으면요, 행동하기가 어려워져요. 단순한 것 먼저 시작하십시오. 동일한 노력이 필요하고 동일하게 뭔가 내가 시작을 해야 된다면 먼저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선택을 아주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우선순위 정하고, 그리고 쉬운 거 먼저 하고 효율적으로 해야지. 어쩌면 그 생각만 하다가 하루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뭐라도 붙잡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 단계씩 해라. 자꾸 게을러지는 이유는요, 마지막 최종점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너무 거대한, 그리고 너무 많은 일들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 이 최종점을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자꾸 거대해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책 한 권을 쓰려면 100페이지의 원고를 써야 되는데요, 이 100페이지의 원고를 지금부터 쓰려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당장 한 페이지를 끝내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한 페이지를 끝내면요, 100일 후에 는 그냥 책이 완성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최종 목표를 생각을 하고 그 모든 단계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책을 이렇게 딱 들고 한 페이지 한 줄씩 읽기 시작을 해야 이 완독이 가능한데, 한 페이지가 두껍다고 해서 이 너무 두껍네 언제 읽지 이러면요, 시작도 못하고 시작을 안 하면 당연히 완독은 불가능하겠죠. 최종의 마지막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미 머릿속에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 하지? 어떡하지? 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사실 무식하더라도 따박따박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끝내요. 게으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목표가 너무 거대해서 머릿속이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만 하다가 미루는 거예요. 해결책은요, 과제를 작게 나눠서 부담을 줄이고 계속 동기를 유지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과제를 세 가지,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 부분으로 큰 카테고리로 나누고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는 필요한 만큼 나누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의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고 첫 부분은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소화할 수 있을 때 시작하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요, 작은 부분으로 세밀하게 나누고 그리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면 어느 순간 끝나게 돼요. 대단한 거대한 것을 상상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면요, 이미 머릿속에서부터 피곤해지고 언제 끝나나 하면서 시작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거대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작은 한 가지를 먼저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투두리스트를 작성해라. 카테고리를 나누더라도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 업무, 개인적인 미래의 계획, 자기개발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뭔가 거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어도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자잘자잘하게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들을 다 기억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뭔가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과업도 다 써내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관되지 않은 것들도 다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규칙 없이 모두 종이에 적어도 괜찮고요. 포스트잇에 붙이고 그것을 카테고리를 나눠서 떠다 붙였다 하면서 카테고리화 시켜도 괜찮아요. 아니면 카테고리를 적어놓고 목록을 쭉 투두리스트를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 목록을 적어놓고 나서 중복되는 과제는 지우고 그리고 합칠 수 있는 과제들을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구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나서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가장 쉽고 간단한 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일단 시작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차례대로 가는 것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이 머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히 목록을 지어나가면서 끝낸 일을 확인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투두리스트를 정말 작성을 자주 합니다. 아침에 작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책상에 딱 앉자마자 그냥 투두리스트 먼저 작성하기도 하고 회의를 하다가 생각나는 것들을 투두리스트로 작성하기도 하고 작성하면서 이렇게 지우는 그 쾌감이 있어요. 완성하고 그 지우는 그 쾌감을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완료된 과제의 이점, 이로움을 시각화해서 생각을 해보자. 뭔가 노력하려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고 미루고 싶고 게으르다면 그 일이 끝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를 시각화하고 그것을 계속 떠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책을 쓰면서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책으로 나왔고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고 나올 때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미루게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달성을 했다라는 시각화를 하게 되면 그게 내 머릿속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진짜가 아니어도 그 기쁨을 각인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료된 과제, 내가 원하는 결과치를 시각화하면 이 과제를 시작하는 데 막는 이 내면의 반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줘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과업을 할 수 있게 선택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요, 방해물을 제거해라. 방해물이 게으름의 원인이 됩니다. 과제를 미루게 되는 정말 유일한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걸 방해하는 게 무엇이든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단순히 환경의 문제일 것 같죠?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방해물들을 빨리 찾아야 돼요.
방해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내가 원하는 과제를 시작을 하면 그 나머지는 방해하지 못합니다. 방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대부분은요, 외부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에다 핑계일 뿐이고요. 대부분의 방해물들은 내부에 있습니다. 결국 게으름을 극복을 하고 미루는 습관을 극복을 하는 것은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하는 것들, 바로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옷을 걷는 사람들이 제일 독하다고 하고 밥 먹자마자 설거지하는 사람 독하다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귀찮지 않아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부지런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괴로운 것보다 빨리 치우고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